이거는 또 제니 씨가 입었던 건데 이건 도포예요. 저희 양장에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장이랑은 다르게 비대칭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선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옷 끝부분에 또 하나의 원단을 더 대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에서 입을 수도 있으면서 전통적인 요소를 좀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약간 소소한 한국적인 미라고 할까요? 이게 다 어우러져서 저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서 얘네는 꼭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강렬한 매력을 발산했던 제니의 한복 저고리. 옛 선배들이 입었던 일상복 도포를 잘라 배를 드러내는 짧은 자켓으로 연출했다. 한복의 배에서는 그대로 살리되 평면 재단법으로 만들어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잡아 끄는 건 화려한 패턴의 문양.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궁중보자기 패턴이에요. 이게 봉황문 인문보라고 하는 유물인데요. 그 유물을 리디자인을 해서 시도를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무 보자기 문양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물이 최신 대중예술과 만났어요. 참 절묘한 조화네요. 그럼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오르신가요? 그냥 저는 평소에도 계속 생각을 해요. 아, 이거를 뭐 어떻게 좀 해보면 재밌을까? 아니면 계속 유물은 저는 계속 보거든요. 어디 박물관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고 아니면 뭐 논문 자료 찾으면서도 보고 너무 재밌는 그런 소스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지금 2020년대에 저는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거든요. 내가 입었을 때 뭔가 좀 재밌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은 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한복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시다. 터키 출신 방송인 이렘 치라이와 함께하는 한복 쇼쇼쇼. 로제가 입었던 천리기 찰떡처럼 어울리네. 패션 좀 안다 싶은 언니들이라면 한 벌쯤은 갖고 있는 점프 슈트. 어머나, 한복이 이렇게 발랄해도 되나요? 단아한 맵시가 돋보이는 블라우스와 화려한 패턴의 치마의 앙상블. 격식 있는 자리는 물론 출근 룩, 데이트 룩으로도 손색이 없겠지요. 얌전해졌어.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어요. 사랑스런 파스텔 톤이 돋보이는 착장. 서구적인 이목구비의 터키 아가씨에게도 안성맞춤. 한복 한 벌로 We are the world. 들어오나? 헬로.